김다원 기자라고 하고요. 먼저 김재중 씨랑 조재호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, 아무래도 두 번째 참여하면서 이제 장소도 바뀌고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좀 이전 시즌과는 다른 점을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듣고 싶고, 또 유선호 씨는 이전에 프로듀스에서 출연했던 사무엘 씨가 또 시즌 1에 출연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뭐 조언이나 얘기 같은 거 들은 적 없는지, 또 막내 멤버로서 좀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. 일단 시즌 1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호 형보다 더 형님도 계셨고 또 여자 멤버들도 계셨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뭐 긴장감이나 아니면 어쨌든 같이 생활을 같은 한 숙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남자 멤버들만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자율성이 더 있었던 것 같고요.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그날 바로 같은 방을 쓰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거리를 좀 좁혀가는 더 뭐라고 할까 거리를 좁힐 수 있었지 않았나. 네, 같이 생활하는 게 되게 말이 어렵네요. 일단 세호 형은 제가 어쨌든 두 번째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호 형한테 좀 너무 많이 의지가 돼서 굉장히 좋았었고, 일단 가장 형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는 실수들이 실수같이 안 보이고 뭔가 굉장히 귀엽고 애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일단 시즌2를 또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, 일단 뭐 시즌2를 함께 하게 된 재중 씨와는 시즌1을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에서 시즌2를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, 근데 한 가지 약간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는, 그전엔 동생이었는데 이번에 큰형 역할로 함께 가게 되어서, 아, 내가 뭔가 좀 동생들을 챙겨야 되나? 아, 내가 좀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할까?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우리 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본 결과, 그냥 친구들이 함께 수학여행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터울없이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뭐 선호 군하고는 뭐 20살 차이가, 납니다만, 전혀 그 20살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호 군도 너무 편하게 저한테 다가와주었고, 저 역시도 선호 군과 대화를 해보니, 대화가, 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 너무나 또 즐겁게 촬영을 했고, 무엇보다 함께 해준 동생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즐겁게 좀 촬영을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론 저희끼리 이제 그런 단어를 써봐서 좌충우돌이다. 진짜 정말 재밌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추억 만들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. 네. 네, 저도 사무엘이 포토피플 시즌 1에 먼저 다녀와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, 사무엘한테. 나 이거 시즌 2 하게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제가 어떠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.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다 걱정하지 말고 세호 형이랑 재중 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 안 하고 갔다가 살짝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랬지만 정말 재밌게 저희끼리 좋은 추억 많이 썼고 사진 재밌게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